존경하는 재판장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로 잘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원본은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먹고 원기를 회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의 기초를 잡은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한 말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며 그 같은 사례는 우리 현대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가 그랬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부정선거로 김주열 군의 눈에 최루탄이 박혀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이어진 데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4월 18일에는 데모를 하던 고려대생 2명이 정치 깡패들의 공격을 받아 숨졌고 이는 4.19 혁명과 5.16 혁명의 불을 당겼습니다. 이후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 연장을 꿈꾼 위정자와 애국시민들의 피값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제도는 지난 60여 년 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켜졌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위해 싸워온 지난 2년을 생각해보면 조롱과 모독, 무시와 비웃음, 정부 권력의 탄압을 견뎌온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진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정의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고통과 핍박을 견디며 희망을 희생을 해야 한다는 성서의 가치입니다. 그래도 그 2년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흘리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피였습니다. 눈물과 땀은 원 없이 흘렸지만 피는 아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위기에 처했을 때 피 없이도 그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의 자정과 복원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우리들의 그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지금까지 몇 차례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기자 출신인 문학진 후보가 개표 결과 단 3표 차이로 떨어지자 재검표를 요청했고 그 결과 표 차이가 3표에서 2표로 줄어들었습니다. 단 한 표가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인천 부평 갑구에서 우리 재판부 대법관님의 남편인 문병호 후보가 단 26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문 후보는 재검표를 신청했고 77일 만에 실시된 재검표 결과 26표의 차이는 23표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재검표로 바뀐 표는 단 3표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결과라면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며 이런 정도라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굳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신 제21대 총선 인천연수구 을구의 재검표 결과는 어땠습니까? 무려 1년 2개월 만에 실시된 재검표에서 약 1000장의 이른바 일장기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왔고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배추잎 투표용지가 발견됐습니다. 난데없는 300표가 원고의 표에 더해져서 지금 그 책임을 두고 대법원과 중앙선거이라는 두 헌법기관이 다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건 우리 선거제도가 고장이 났다는, 그것도 심각하게 고장났다는 신호입니다. 1974명이 투표를 한 인천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과반인 천장의 투표용지가 흉측한 모습의 일장기 투표용지였다는 걸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유린된 선거제도를 그냥 믿어달라고 하기에는 사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재판장님, 우리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완벽한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4.15 총선에서 훼손된 제 지역구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복원시켜드리고자 지난 2년간 싸워왔습니다. 이제 그 종착지가 멀지 않아 보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굳건한 뜻도 손가락만한 구멍에 의해 무너집니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 표,
또는 진표의 차이가 났을 뿐이었던 재검표 전후의 득표 수가 갑자기 260여 표 차이로 벌어지고 투표소와 개표소에 있지 않았던 일장기 투표 용지라는 무효 투표 용지가 천여 장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불순한 세력이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범죄 행위를 했다는 여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범죄 행위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의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사회에 대해 오직 양심과 법령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분명한 이념적 턱대를 제시하는 대법관님들의 고귀한 사명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만일 이번 투표를 정상적인 투표라고 하신다면 앞으로는 개표장에서 수만 장의 무효투표지, 가짜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오더라도 그 선거가 정당한 선거라고 선포해야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판례로 남는다는 사실을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선거 부정으로 얻을 이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기를 쓰고 각종 거짓말을 쏟아내며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의도를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를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애를 써야 할 선관위가 이런 알 수 없는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자신들의 입장을 공정한 선거의 관리자가 아닌 분명한 선거 범죄 피의자의 위치로 자꾸 밀어넣는 일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고장난 민주주의 체제를 고칠 수 있는 권위는 이제 단 두 개의 주체에 얻기 위해서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 하나는 바로 justice, 정의라고 불리는 여러분 대법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권능으로 고장난 선거 제도를 바로잡는 무혈 시민혁명을 완성시켜 주시죠. 여러 대법관님들의 의로운 판결을 우리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주체인 민주 시민들의 힘에 기대며 그동안 아껴두었던 피를 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토머스 제퍼슨은 이런 경우를 위해 민주주의의 최상의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또 다른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제도가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하고 오신 분들도 지난번과 여기까지 공부하는 그리고 선거하는 것을 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거기회 다음에 수고 중에서 한 개의 기회를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